다음 낙동강 치고 전투 전사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을 승리하며 우리 후손들은 선배의 전을 하는 수가 많지만 한국과 다양한 행사에서 운동하고 선배님들의 훌륭한 작품을 합니다. 이곳 낙동강의 소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지금 보시는 특전형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41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탁드립니다. 네! 활용! 작전 참모부장 전소 소장님 103개 7보 군수님 Today we are here at the River Defense Line, the most fierce battlefield of Korean War.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는 존경의 마음을, 전후 세대에게는 투철한 국가 안보관을 심어주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호국 대가의 도시인 우리 7군을 방문해 주신. 제2회 낙동강 세계 평화 문화 대축전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번 대축전을 통해서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깍듯한 예우를, 또한 전후 세대들에게는 애국심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확실하게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 그 격전의 현장인 낙동강 전선에서 평화를 다지는 호국의 대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Please follow our steps and move to the next venue. 눌러주시오! 원장님! This is an up.
당시 핵전지를 이어주는 포공룰을 자체 개발하여 둘, 셋, 출발! 자전거 사람들 이쪽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으라고 야. 아주 더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가고 귀엽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가장 큰 이 축제의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 참전 용사분. 출발의 카운트다운 셋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발. 너희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낙동강이다. 우리 창원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깨 기울이고, 고개 기울이고, 자, 발사! 여기 참수자. 3번. 133번. 133. 네.
32번 축하드립니다. 전달을 네, 그리고 결승에서 자, 우리는 어젯밤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신나게 농구 기억나시죠?